주진우 조선일보 강철 반응의 증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배우 김부선 씨 스캔들 사건의 참고인으로 경찰에 소화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부적절한 관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자신이 말하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리고도 심증조차 없냐는 질문에 심증이 왜 없냐? 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25일 오후 2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분당경찰서에 나온 주진우 기자는 사과문 대필 의혹에 대하여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주진우 기자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눈길이 집중됩니다. 주진우 기자는 이날 나는 제3자다. 남녀의 사적인 관계에 대하여 타인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주변 사람들의 남녀 관계에 대하여 어느 정도다, 얼마나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누가 감히 할 수 있겠냐. 누군가를 협박했다, 위협했다는 말이 안 됩니다. 누구를 협박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게 진실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고 한 주진우 기자는 김부선 씨가 나에게 다급하게 부탁했고 돕기 위해 나선 건 맞다. 이후 김부선 씨가 계속 고맙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잘 끝난 얘기인데 이후 어떻게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졌다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논란이 불거진 이후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주진우 조선일보에 대하여 내가 조선일보가 입장을 밝히라고 해서 밝혀야 하냐? 분당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게 두 번째다. 장자연 사건 때인데 조선일보 일간은 수사를 하지 않고 열심히 취재한 나를 참고인으로 조사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 했었다고 회상했어요. 조선일보가 언제 진실을 따졌냐? 언제 정의를 따졌냐? 중앙일보가 나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홍석현 회장 비자금 계좌 공개했다고 그러는 것 아니냐라고 격분한 주진우 기자는 선거에 이용하려고 사람들 이름 부르는 거, 언론이 나서서 하는 거 다 알지 않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야 하냐? 고 반문했어요. 김부선, 공지영, 이재명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한 글자도 못 읽었다고 한 주진우 기자는 부적절한 관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나는 모릅니다. 남녀의 사적 부분에 대하여 나도 석자고 여러분도 석자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한 글자도 기사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답했어요. 취재하는 기자한테 진실을 얘기해라. 그것도 남녀 문제에 대하여 진실을 얘기하라.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 한 주진우 기자는 우리가 신입이냐? 내가 그렇게 뛰어나냐고 반박했어요. 둘 사이 누가 거짓말 하는지는 심증도 없냐는 질문에는 심증이 왜 없어라는 의미심장한 답변을 내놓으면서도 내가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반복했어요. 전에 지난 5월 29일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김영환 전 국회의원과 KBS 조정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스캔들을 언급하면서 주진우 기자도 같이 거론됐습니다. 그때 당시 김 전 의원은
주진우 기자가 여배우에게 보내준 메일을 우연히 봤다며 이지명이 아니라고 페이스북에 쓰라고 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이후 주진우 기자와 김부선 씨로 추측되는 통화 녹취록도 공개되면서 사과문 대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공지영 작가까지 합세해 논란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공 작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과 김부선, 스캔들로 주진우 기자가 골머리를 앓았다고 했어요. 겨우 막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폭로하면서 주진우 기자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었습니다. 전에 바른미래당 특위 지난달 10일 방송 토론 등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사실과 배우 김부선 씨를 농락한 사실을 부인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며 이 지사를 고발했어요. 주진우 조선일보 언급이 어떤 반응이 나올지 그리고 이번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지 기대가 되네요.